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리언들이 준비한 현직에서 주신 예민 여러분들과 동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미디언의 창의 전문을 통해서 출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언은 공업회사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 발전보다 자유민주 진영을 괴멸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잡으면 사실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은 실종이었습니다.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나 권력이 감시하라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청담을 가슴을 품고 견뎌나가야 하는 시대가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부끄러운 현실의 권력을 벗겨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경력 미디어 연구자, 유튜버들이 주축이 되어서 미디언대가 지난해 4월 20일 출범했습니다. 출범의 일까지 수치심, 고민, 반성, 불안감, 두려움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언대가 지향하는 바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굳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의 중점 목표로 제시합니다. 미디언대 창의 토론회 주제를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고 정한 것은 본 연대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넘치는 기자들의 홍수 시대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디어 시대에서 그렇고 그런 미디어들이 모임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같은 목표를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아프게 반성하고 어떤 역경에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헤쳐나갈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미디언드 책자 맨 앞에 창립서론 중에서 맨 아래 문단을 읽어드리고 인사에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내천 황영준 선생은 4년 합방 직후에 지식으로 살기 힘들다라는 변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막았습니다. 미디언드 또한 이 시대의 지식으로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할 보고가 되어 있는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를 함께해서 힘을 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립니다. 2018년 4월 20일자 발표된 미디언드 창립선 응원을 통해서 출범 과정을 특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백기 공동대표께서 미디어대 출범 2주년 자유언론 공정사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디어대를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이상사회로 갑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자유언론, 공정 미디어, 그 다음에 공정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고 또 우리가 나갈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가치관의 혼란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있고 또 그리고 나쁜 거를 계속 성역으로 만들고 비판을 못하게 하고 계속 이 정부는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성역을 통해서 그 성역을 계속 까부시고 그리고 공정사회 또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그렇게 났다면, 자, 우리의 지향하는 이 반은, 우리가 제 1회, 황우석 대표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 통성 구정을 우려한다. 1회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그 UN의, 1948년 UN의 지향했던 점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또 인권이 보장되는, 생명 자유 재산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정부에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이 전영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었는데요. 책 중에 북에서 본 남조선 역사. 북은요, 그 역사가 100년 역사가 계속 남조선 언제 망하냐, 언제 망하냐, 망한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마치 곱덩어리를 얻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어떠냐 하면서, 야, 우리가 기회가 왔다. 고깃덩어리를, 강남의 집들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 뭐, 요, 대구에서 분들 많이 모셨습니다만, 정준영인가요? 1박 2일. 또 그리고 김제동이 북한 찬양, 또 김용옥이 이승만 괴뢰, 또 국민 요새 반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표현을 보면서, 이 국가 재난 방송이 말이야, 이게 천당과 지옥, 또 때로는 찬물 더운물, 온탕 맨탕 왔다 갔다 여기서 다 같이 가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 언론을 뒤집고, 또 공정한 미디어를 주창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 생명과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데 저희도 또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하면 큰 힘이 돼서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거예요. 제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당 100으로 뛰고 계시는 이소구 공동대표께서 미디어대 1년의 정책 토론집 발간 소개와 함께 미디어대 1년과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 거예요. 네, 참 어두웠죠. 1년 전 전에만 해도.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참 더 어두웠습니다. 2017년에 이 탄핵 정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아주 깊고 넓은 암흑 혼돈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언론을 자행하는 매체들이 쏟아내는 기사는 지금 드러났습니다만은 드루킹 여론조작과 더불어서 확인되지도 않은, 또 여과되지도 않은 그런 온갖 루머들, 사실들을 그걸 사실인 것처럼 마구 쏟아내고 객마식으로 경쟁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론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낀 시기였고, 지금도 약간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악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에 오늘 저희들 미래연대 창립 기념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여기 계신 조명기 공동대표, 황우석 공동대표, 1년 전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 언론이 제대로 된 방향과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인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감시 활동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인 생명과 논평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모니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결국은
나라의 위기를 이 언론, 정립을 통해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데 뛰었습니다. 뛰어져 나고 저도 좀 참여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1년 됐습니다만, 아까 뭐 두 번이나 우리 이웃제 사회자께서 1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기 저 하문석 대표, 뭐 조맹기 대표, 1단계로 저희들이 1일까지 저희들이 나 있습니다. 뭐 업무도 저희들이 쓰고, 인쇄 저희들이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이 정책 토론회, 조금 전에 우리 조맹기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첫 정책 토론회를 국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투쟁을 우려한다는 가장 큰 우리 국가적 과제를 정책 토론회 주제로 삼아서, 그 다음에 또 이 특히 이 중요했던 이 드루킹 특검의 어떤 그 필요성, 그리고 진상 규명에 저희들이 입주하는 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뭐 저희들이 보기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는데 저희들 또 열심히 한 게 조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그렇게 하면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걸 집대성해서 미디어 연대 1년 정책 자립을 발간했습니다. 오실 때 좀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어떻게 보면 피와 땀이 쓰려 있는 정책 자립이고, 단순히 피와 땀이 아니고 그 안에는 정말 기대 필요한,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 핵심적인 주제들의 주옥 같은 우리 중진 학자들, 중견 언론인들의 꽃고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것만 제대로 출연해도 국가정책, 언론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책 자료, 정책 제안도 앞으로 급으로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들은 이제 좀 더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정책 토론회로 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KBS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 1년 사이에 KBS의 그 공산당 찬양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신청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재소까지 들어가서 방심위는 결국 뭐 권력의 신여가 돼서 문제 없다고 그랬지만 지금 법원에 지금 재소가 돼서 그게 아마 이제 곧 저희들은 국가보안법 분명한 위반이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나오게 그때까지 저희들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모니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방송과 신문에 왜곡된 그리고 편향된 정권 이념적으로 그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를 좀 더 강화를 해나가고, 그걸 기반으로 바로잡는 재소, 성명공평 요청을 좀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큰 축으로 정책 토론의 모니터 강화, 그리고 성명공평 강화, 이렇게 저희들 해나가면 크게 세 축으로 해나가고, 또 저희들 이 활동을 보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뭐 어디든지 환영하고 함께 해 주시면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조금 더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년에 작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활동을 자주적으로 펴내면서 그걸 우리가 더 큰 동력으로 삼고자 저희들 내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동참도 많이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미디어연대에서 그야말로 선정을 해서 모신 자리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이신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도 함께 하셨는데요.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 경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미디어 연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디어 연대는 언론인 풍년의 시대를 맞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폭탁이요 권력의 감시자라는 언론 분열의 사명을 내팽개친 채 거짓과 왜곡의 나팔수 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일부 언론 현실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하여 균형이 일어나 참된 언론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에 발족하였습니다. 그 출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는 주제의 쟁점 토론회를 시작으로 드루킹 사건 등 10여 차례 토론회를 하였고 신문, 방송, 뉴미디어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미디어 연대가 주도한 드루킹 특검 토론회는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고 사법적 유죄 판결로 그 토론회의 진실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정치권의 진상규명 착수를 이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이 공공연히 공산당 찬양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재수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단체가 있어 왔지만 미디어 연대는 일천한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펼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사명을 지키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많은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 허울 뿐인 평화란 이름 아래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를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나라를 지킬 생각이나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경제와 민생은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기업활동 제재 등 시대의 역행적 반시장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회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서민 경제의 파탄까지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진정 보이지 않는지를 또한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권이 그 실정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을 홍보 나팔수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시대착오적인 좌파 이념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위에 촛불을 얹어놓고 이를 빙자하여 헌법을 유린하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법치가 훼손되거나 부정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사는 세계에서 가장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를 했던 국가들로부터도 가장 배우고 싶고 따라하려고 하는 모델이 바로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원천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힘이었습니다. 이 근본에 대한 부정이 시도되고 있는 현 위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것이어서
미디어 인재와 같은 정보의 언론을 선도하는 단체의 그런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인재 회원들이 일당백의 사명감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걸음의 출발인 듯하지만 큰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어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연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건강한 비판으로 언론이 본래의 모습을 비추는 데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언론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정치한 방법과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이 맡으셔야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언론 환경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와 같은 노력은 결국 많은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 그리고 동참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각계의 모든 분들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미디어연대의 첫돌을 축하드리며 사명감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미디어연대의 이서구, 조맹기, 광석 공동대표님과 각 위원장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호중 국무총리께서는 미디어연대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든든한 후원자시면서 진짜인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박희만 바른 사회 시민 회의 공동 대표께서 벌써 나오시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입니다. 사실 총리님도 어려운 자리에 하셨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뵙니까 이 장소에서 독립운동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운동답게 지하실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역시 또 독립운동답게 꽃다발도 제대로 화환도 없는 모습을 보고 독립운동을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축사기 때문에 제일 처음 우리 정홍원 총리님께서도 마지막에 당부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작지만 후원금을 내주는 것이 가장 큰 우리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1년 갓 한 살이 된 우리 미디어연대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전에 미디어연대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아마 1주년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디어연대가 지향하는 바도 바로 언론의 자유, 지금 언론은 각종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그런 언론은 알다시피 민주주의,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죠.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죠. 여론의 형성을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마 오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겠습니다만 드루킹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 김경수라고 하죠. 바둑이라고 부르는 김경수가 엊그제 아마 보석으로 석방됐을 겁니다. 바둑이는 강아지 이름인데 그러면 바둑이의 또 주인은 누구냐? 사실은 언론이 제대로 살리면
바둑이 주인이 누군지 신층 보도를 하고 파헤쳐 나가서 바로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명백히 밝히는 추적 보도를 해주는 것이 저는 언론이 할 일인데 아마 앞으로 미디어인데도 아까 두 번이나 관련 토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 부분에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을 이야기할 때 사실 댓글 정치라고도 하죠. 김경수가 바둑이 노릇을 하면서 드루킹을 통해서 댓글 여론을 조작한 건수가 클릭 건수가 거의 1억 건에 해당됩니다. 그 전에 국정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에 걸쳐서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한 건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댓글을 조작한 인터넷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조작한 거죠. 댓글을 수작업으로 조작을 한 거죠. 여기는 완전히 기계적인 드루킹은 매크로라는 기계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수백 건, 수만 건을 조작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도입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순진하게 댓글을 일일이 소루로 올리면 드루킹은 그 댓글을 보이지 않게끔 순식간에 순위를 조작해서 밑으로 내리면 국정원은 하나만 합니다. 국정원 댓글은 하나만 한 댓글을 드루킹은 조작해 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이렇게 조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참 딱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 같고 또 요즘 가짜뉴스가 우리 언론 환경에서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주요한 핵심 이슈가 되고 있죠. 가짜뉴스가 뭡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게 된 바탕이 가짜뉴스였죠. 아시다시피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세월호, 심지어 세월호는 미국 잠수함이 와서 박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죠. 거기다 백남기 농민 죽였다는 사건, 거기다 급기야는 최순실 사태로부터 시작한 탄핵 사태 이르기까지 가짜뉴스로 점철이된 그 선동에 의해서 집권한 정권이 지금 와서 가짜뉴스를 단속해서 미디어 환경을 또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연대에서는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나치 선전사 괴벨스가 생각이 납니다. 괴벨스. 거짓말도 수십 번 수만 번 자꾸 진실이 된다. 저는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쇠뇌하는 게 아닌가. 좀 금방진 표현입니다만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믿고자 하는 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아마 거기서 오묘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팩트하고 믿는 것은 차이 100% 다른 내용인데 이 친구들은 믿고 싶은 것은 전부 팩트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팩트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월호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세월호 조사를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아직은 팩트가 안 밝혀졌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오독하는 거죠. 가짜뉴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론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우리 언론 환경이 부딪힌 사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모든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은 우리 언론적인 환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북한의 존재죠.
다른 나라 갈등에서는 볼 수 없는 갈등의 양상의 그 뒷면에는 바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넓게는 이념 갈등이라는 걸로 포장은 하지만은 조정 또는 중재가 될 수 있는 갈등이 아니죠. 그런데 가장 큰 오해가 마치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이념 갈등은 문재인 정권에서 마치 조정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 이 모순점도 우리 미디어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깨뜨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언론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미디어 연대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귀담아 듣고 마침 이 사무실이 바로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독립군 사무실입니다. 예전에는 좀 번듯한 사무실을 가졌다가 우리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압박과 서름에 쫓기다니다가 드디어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이 지하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토론회를 하지만은 작년 제가 보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미디어 연대에 부탁드릴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축사를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꼭 회원가입을 하셔서 미디어 연대가 독립된 사무실과 독립된 나아가서 참여연대 같은 건물까지 가져서 임대료 수익만으로 미디어 연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걸로 마치겠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께서 후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파란색 그 의무를 보시면 뒤편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노란색. 예, 노란 거, 예, 노란 거, 예. 요, 이걸 보라고. 예. 노란 거 보면은, 저는 저, 그, 진실만 얘기하는. 고맙습니다. 이게 그, 자기만의 우리 한국 언론에, 앞장서서, 참, 발음도 안 되네요, 제가. 앞장서서 저걸 비판을 아끼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최창석 서울대 명예 교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캄캄한 세상에 이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인데 하기가 어렵고 꼭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알면서도 그러면서 실제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 사람으로서 대신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세 분 평소에 제가 잘 알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던 분인데도 현장을 떠나서 또 이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열심히 하시 뜨시는 분들 세 분들 우리 황우석, 조맹기, 이석우 세 분 공동대표께 다시 한번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미디어 연대가 1년이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정은 총리께서 이렇게 훌륭한 격려사를 해주셨듯이 또 일어나신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또 항상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일이라는 이런 축하의 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 총리께 큰 박수를 드리고 애쓰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화두를 제가 그 다름의 미학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 사실 저는 우리 사회가 저 달라야만 한다고 봅니다. 우린 꼭 다 닮아야 한다, 똑같아야만 한다고 보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이거 아웃이에요. 저는 닮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있어서 그게 어울리면 미안이거든요.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느 날 다른 소리가 나오면 이거 아웃. 저는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꼭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제가 항상 저는 이 단추와 단추구멍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단추는 단추끼리는 만나지는 못합니다. 평생 못 만납니다. 서서 이웃에서 바라보고 있지. 단추는 뭘 필요한, 단추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달렸기 때문에 만납니다. 우리가 남녀가 왜 만납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저는 should be different. To be united should be different. 저는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달라야만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이야말로 다양한 목소리가 단체 다 다채널 시대라고 왜 얘기를 합니까? 그 단체가 왜 필요하냐? 다양한 목소리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다채널을 왜 필요하냐? 다양한 색깔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인데 다른 색깔, 다른 소리를 낼 수 획일적인 소리가 나오면서 전 세상을 좀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제 이 미디어대 같은 데가 바로 이런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와 그 색깔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 저는 다른과 닮음의 미화. 또 우리말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이 다른 것 같지만 밀물이 없으면 썰물이 없고 썰물이 없으면 밀물이 없거든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그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우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미디어가 할 일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면서 흔히 미디어의 기능을 우리가 일단은 의지 설정을 얘기한 아젠다 세팅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섯 가지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미디어라는 해구산 속에 살면서 그 해구산에 던지는 그 아젠다인데 이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 예? 무엇과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섯 가지 아젠다를 이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아젠다 여섯 가지 안 되는데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시적에서 나온 얘기도 수준에 나온 얘기도 결국 미디어에서 오고 간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나온 얘기 가지고 우리가 찌끗받고 찌끗받고 하면서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가 제시해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미디어에 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는 학계에서는 colonization of experience라고 합니다. 경험의 식민화다. 우리는 일제시대의 식민화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우리 일반 국민들을 식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바로 미디어 연대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가면서 다양한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탈식민화 할 수 있도록 디콜로나이제이션이 돼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이건 수구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그 세상이 실제 환경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지금 그렇습니다. 자, 들다 날렸다 하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환경을 미디어가 조성해 주기 때문에 정신체력이 끌어주는 분들이 바로 미디어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세대님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그러한 또 힘을 보태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의 현재는 우리 암울하지만 누군가 올바른 아젠다를 설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 미디어는 해구산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미디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들었다 하는 거 이름이죠. 제가 잘못됐는지 마이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면서 우리 저 이인호 저 이사장님 옛날에 KBS 이사장님께 저는 시청자 위원장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다 그냥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보면. 그러나 현실은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미디어 연대의 앞으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 같이 큰 힘을 다시 주는 그런 걸 약속하면서 오늘 일주일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미디어 연대를 희망하면서 인사말에 아니라 축사에 간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그 MBC가 좌중간 대응 경영진을 맡기 위해서 고용주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께서 늘 노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그 조류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도 좌중간 대응 그 경영진의 진행을 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미디어대에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약간 늦게 오신 듯합니다. 늘 저희들 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던 이인호 전 KBS 이사장께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죠? 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무원 총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 사실 오늘 아침에 미디어 연대 그래서 주관하는 이 발표에 나가서 그 정기재 TV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선 그 미디어 연대를 출범시켜서 벌써 1년이 되시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그 잠시나마 KBS에 몸 담고 있었지만은,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그 이 시대에 미디어 같이 우리의 삶의 그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없는데, 우리의 공공미디어가 지금 다 재근시를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미약한 힘이나마 모아서 뭐를 그 해보겠다고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데 대해서 우선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다른 뾰족한 말씀 할 건 없고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세상을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데 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천부의 권리인데 이것의 이제 마지막 집합적인 사회적인 표현이 그 미디어인데 그거를 지금 이 정부가 완전히 그 틀어막고 이 공공매체들을 정치 도구화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하나의 건전한 정치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의문스럽게 하는 문제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골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치고 그 다음에 내세운 게 글라스노스트라는 표현, 그게 결국은 마음 놓고 소리낸다는 말이었고 그 사회주의라고 불리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독재체제 하에서도 그 군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권은 군주한 사람이 가져야 되지만은 그 대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만은 다 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의견을 모두 소화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모두가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각자가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옛날에 그 독재정권 무슨 그 왕정치하에서도 소중히 여기던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그 미디어가 완전히 정말 병들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너무도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레닌의 볼셰비키와 비슷한 사람들이 돼서 그 소수의 소위 자칭 아방가드들이 자기들이 미디어를 조작해서 여론까지 조작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뜻을 결국은 그 사회에 그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간에서 그것을 뚫고 가서 자유 언론이 살도록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의 단계를 이 혁명 후의 단계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게 괜히 쓰는 말이 아니죠. 이 멀쩡하게 민주화됐다고 자랑하던 나라에서 왜 혁명이 필요합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주체하고 그 정치체제의 이념을 전복시킨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도 국민이 모르고 여기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걸 아직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데에서 여러분 생명줄이 미디어, 언론, 언론 뭐 더 크게 말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떠맡으신 이 일이 그냥 직업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그런 이 투쟁의 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그 언론계, 뭐 학계, 그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저희 일일이 다 그 소개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 한국의 언론 상황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자리에 마이크를 전해드리면 한 분 한 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이건 의전상 뭐든 저 서열에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부터 먼저 예, 김소부 전 통일부 차관 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서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대표해서 오늘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박관용 상임 대표 그리고 저희들 회원들의 이름으로 오늘 미디어연대 창립 1주년을 중심으로 먼저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와서 북한이 1990년 전에 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도 북한이 먼저 망하느냐 아니면은 남한사회가 공산화가 먼저 되느냐 그 경쟁 관계였다고 생각되는데 요즘에 와서는 후자가 더 빨리 된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2500만 주민들 문제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더 신경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특히 후자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미디어 연대가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고 저희 비상국민회의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지만은 과거에 말로 하고 또 어떻게 할지도 방법도 모르는 것 이 한국 사회를 공산화시킨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은 30년 동안 정말 그 어려운 속에서 모든 걸 바쳐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더 이렇게 미디어 연대와 저희들 비상국민들 다른 재외진영 단체 시민 단체들의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은 마음만은 지금까지 남이 해주기를 바랐다면 이제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진흙탕에도 들어가서 이걸 고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 연대 이 회원분들도 그런 생각이시지만은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이 활동을 그 해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우리 조영곤 전 EBS 이사에게 와 있지만은 누루킹 판결 이후에 그 실체에 관해서 이미 판결 이전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착해서 연구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단체 그리고 집회에서 이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다 더 많이 정치인들 국민들한테 이걸 전파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바둑의 주인이 누구였었냐 그 사람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작을 했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를 했고 국민들의 선거과정에서 정치의사결정에 그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거 결과 당선된 사람은 도덕성이나 정통성이 전혀 없다. 그럼 가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다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걸 전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미디어 연대와 협력을 해가면서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수 대표 옆에 계신데요. 잠깐만 좌우에 말씀하시고요. 저 시민사회단체 원로이신 국민통합시민운동 대표이신 이영호 대표께서 늦게 오셨네요. 예. 못 봤어. 아까 회장님, 예. 우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니, 제가 원로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축사도 잘 들었고요. 예.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억울한 일을 겪고 했어요. 그때 정치인들도 시민의 신문도 만들어보고 다른 언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편집에 관계는 안 했습니다. 기자들과 모든 게 독립적으로 하되 거기에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좋은 글 쓰시고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하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만 불을 찍는다 그러면 난 15,000, 2만 불을 찍는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소비했는가 하면 심지어 시청합 그때 처음 그 전철을 나왔을 때 그때 거기서도 그 다음에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그 전달을 했어요. 실질적인 대화를 한 거죠. 제가 정말 제가 오늘 읽어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여유가 좀 있어서 그게 가능했고 또 친구들 또 선배들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솔직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참 잘했었어요.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뭡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여기 처음 나가셨는데 여론조사 공정이사 정성희 씨라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 역전 광장의 기도회를 통해서 왔고 또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는 분들도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뭐
유튜브 그 기축가 거기서 있어서 또 거기 갔다가 일로 불려서 달려온 겁니다. 뭐 부탁하는 거는 이런 그 지식 그 하의 주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고 느끼는 그 독자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거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이런 날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난번에 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워싱턴에 좀 뜻 있는 그 언론인은 인터뷰하는데 양심이 있어서 못했는지 젊은 여자를 아나운서를 대신 시켜가지고 질문을 만들어갖고 하는 게 빨리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지적하는 신문이었고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주의 맞습니다. 그리고 저 부탁도 드린 거는 요새 유튜브 좀 반대입니다. 그거. 자꾸 언론 비판만 하는 걸 반대입니다. 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같이 생각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 사람도 식구들이 있고 다 매주 살고 살아야 되는데 존재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뭐 저항만 안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도 그런 운동을 해서 국민들과 거기서 일해서는 우리 살 수 없다. 사실 뭐 우리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 언론이 아니라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몇십 페이지 안 해도 몇 페이지만 해도 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지어 어떻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거는 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보십시오.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 80인데 네? 저희 전 집에 며느리 아이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모 대학에 대학원장이 됐어요. 자기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뭐 아버님 이제 그만 그렇게 수고하셨으니 좀 가만히 좀 사시라 이야. 왜? 하나님은 안녕을 해봤어요. 그런 거를 압력을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공산당 국가지, 이건 무슨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 모임들이 이렇게 해서 가끔은 예, 남이 당한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신문 백 번만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언론들, 여기 계신 분, 다른 분들, 뭐 어디 가서 앉아서 하루고 이틀고 3일이고 우리 의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라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어? 김정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고 개몽하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 솔직히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MBC 그 노조위원장 하시던 여자분이 계세요. 이승희.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 보내주는 적이 있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각 방송이나 신문사에 몇 분씩만 있으면은 한 명이 두 분, 두 명이 나중에 열 명이 되고 이때는 그 비평하지 않아도 그 방송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언론 운동을 좀 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슈 하나를 갖다가 조그만 이런 거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해가지고 색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전달하면 카피를 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이 유튜브를 갖다 끝이지 않아요. 부엌에서 정하고 할 때도 꼭 유튜브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이 정부 저는 정부를 믿습니다. 메스가 역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소술에도 다른 길로 가서 그걸 잘 외치면은 이 나라는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도 그만 아니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 변호사님, 지금 저 이용호 그 회장님 말씀에 국가보안법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환 대표님이 바른사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잠깐 옛날에 원남동에 있어서 무대 2000 저희 이게 출범할 때 그때 2층에 아주 낡은 주차장도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04년도 말쯤에 이제 그때 박효정 선생님이 이제 추천으로 제가 운영위원이 됐고 지금은 이제 다른 여기 감사로 있습니다. 감사로 있는데 이렇게 누추하게 된 게 다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여기가 그래도 지하라서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저보다 연세들이 다 많으셨는데 노무현 정권 다 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열의가 분명했는데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뭐 진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왔다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저는 바른사회 시민회 올 때마다 놀러 다녔습니다. 그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때 이제 이인호 이사장님도 뭐 몇 번 뵙고요. 운발치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그냥 말씀드리면 아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이 촛불혁명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아 이거 내란적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유튜브에도 몇 번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일관되게 이거는 내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을 최근에 맡아서 이제 공익제보 신고를 하고 서울행정법원에다가 불이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징계 절차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냈더니 10시 26분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그 기각 결정이 11시 40몇분에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메시지로 떠르륵 올려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법조인 생활을 변호사 20년째인데 지금 이게 사건을 접수하면은 배당을 하고 직원들한테 배당을 하고 또 수석부장이 사건 배당을 하고 합의부 3명이서 모여가지고 사건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 판사들끼리 3명이잖아요. 합의를 보고 판결문을 쓰고 도장을 찍고 밑에 내려주고 송달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1시간 20여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TNN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3월 25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3주가 됐습니다만은 교육부에다가 송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면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석장이면 괜찮은데 뭐 이거 가처분은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넘어갔다. 근데 서울행정법원은 무슨 곳이냐 하면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공권력의 위법성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공권력의 위법성을 심판하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4월 25일 날 법의 날 행사를 우리 우파 쪽 변호사님들이 이제 우리 박인남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몇 분들이 어르신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뭉쳐서 얘기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연대에서도 그 행사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박인남 대표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찍은 이상노 전 그 MBC 공정노동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방심위원이 있다가 이번에 좀 업무 배제가 됐는데요. 그 과정을 좀
검토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유튜브는 방심위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 보면 통신소위에서 그동안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막 다뤄왔는데 그 제가 법을 보니까 그 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컨텐츠만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유통되는 컨텐츠. 그 유통이라는 개념은 상거래를 얘기를 해서 그 유튜브 통신망을 통해서 사고 파는 컨텐츠만 거래된 유통산업촉진법의 유통하고 같은 개념이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순수한 유튜브는 규제 대상이 아닌데 이때까지 막 규제를 해봤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슈를 해가지고 통신심의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거를 좀 목소리를 높이는 거라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정규재 선생님하고 몇 분한테 이거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유튜브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공론화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주장을 해서 오늘 이제 소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말씀하시겠지만 4월 동안 하셔도 아마 다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마이크 하셔서 본인을 소개하시고 이번에는 김규수 변호사님 때문에 1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분들 계속하세요. 네, 자유일보 편집국장 최영재입니다. 네, 미디어 연대와 관련해서 언론이 모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 뉴스 생산자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언론 환경을 바로잡자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성장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올림픽 열릴 대학에서 들어와서 대학을 이제 군대 포함해서 7년을 다니면서 대학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기자를 해서 올해 24년차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운동, 사회운동 이런 그런 이야기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한 31년째 지금 기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강산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재 제가 제 친구들이 거의 노조의 핵심들입니다. 언론의 핵심들이고 그리고 언론사의 데스크들을 하고 있고 또 뭐 좀 젊은 회사들은 국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추에 있는 그룹들이 전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바로 전체주의적인 레닌주의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주체 사상의 언론관으로 세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층이 55세의 중심부터 45세, 40대 초반까지 언론사의 아주 주류들입니다. 이 주류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KBS 노조의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고 핵심들입니다. MBC 노조의 위원장들을 하고 있는 핵심들이고 그리고 언론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연대는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그런 언론 외곽에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민주언론운동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가 있고 이들을 대변해주는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있고 또 거대한 종합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타격 지점들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벙벙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타격 지점들을 세대를 연구하고 타격 지점들을 연구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미디어 연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연대는 그런 언론 비평 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자들을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기자들을. 그러니까 30대, 지금 갓 들어오는 20대 후반의 기자들과 30대 기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이 젊은 기자들은 그런 전체주의적인 언론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자들의 학교 그리고 어떤 그런 전국적인 조직 이런 대안 조직들을 미디어 연대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 편집국장 최영재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사님 9차 토론의 자료집에 제가 주장했던 드루킹 관련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그 뒤로 최근 한 달 전에
드루킹 범죄일지 10만 건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한번 이제 11차 토론을 한번 개최해 주시면 드루킹이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토책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토책자 106쪽을 보시면 저는 1분 말했습니다. 지금 30초 지났는데요. 106쪽 마지막과 107쪽을 보시면 김동원 이 사건 댓글 작업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안철수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로 판결문이 2심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는 보인다로 써 있어서 지금 좌파들이 공격하고 있는데요. 범죄 일지를 보면 그 18만 건의 댓글을 하루에 250에서 280건의 뉴스에 베스트 댓글을 조작을 해가지고 안철수를 아주 박살냈습니다. 그 증거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건이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다 쳐다볼 수가 없고요. 허위범 특검이 드루킹 수사하면서 USB에서 그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일일이 하나하나 현재 그 댓글이 하태경을 욕한 댓글,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를 조사라고 하는 하태경이를 욕한 댓글이 1500번인데 그 중에 1083번이 드루킹이 그 조작한 거다. 그거를 알면 세상 다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발표해서 좀 특종을 한번 그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주시면 제가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사고지구에서 온 박혜령 부위원장입니다. 공영노조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창경 위원장님 오늘 그 선열이 있어서 못 오고요. 제가 왔습니다. 저희는 얼마 안 되는 노조원이에요. 60명의 노조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지금 눈물이 나. 이제 많은 그 조합원들이 있는 그 노조와 이게 싸우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허벌판에서 깃발을 들고 이제 저는 이제 안식년에 들어갈 시기고 36년이라는 그 일제 강점기에 그 회사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언론 자유를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묶이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많은 그 미디어 연대의 정말 좋은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광을 부리고 싶네요. 그동안 저희들을 좀 더 도와주시지 않고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현장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연대가.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그 싸우고 있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장의 PD 기자들이 왜 그러한 망나니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연대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돼서 그 이들의 아픈 곳을 찔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옳은 그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최근 그런 생각을 합니다. KBS가 과연 공영방송의 문패를 달고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미디어에 큰 재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연대는 그 재편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연구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바른 언론의 길, 바른 미디어의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KBS 아니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오늘도 성경님 오늘 모임에 오셔서 말씀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자체 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신문에 저 광고도 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저 국민통합에서 할 때는 항상 누가 내주지 않으니까 간단히 해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제일 작은 게 문화유보들. 그래서 문화유보를 통해서 많이 했고 그랬더니 또 어떤 뜻 있는 분이 이 좋은 거를 왜 문화유보만 하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돈을 못 받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직접 돈을 광고비를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광고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전문 분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해서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걸 하면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너무 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저도 같이 가니까요. 감사합니다. KBS 노조 1노조 말씀하시는 거죠? KBS 노조가 얘기가 있는데. 네, 저 잘인가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정상훈 KBS 노조위원장께서 오늘 자리하겠습니다. 박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정상훈입니다. 오늘 미래연대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민주언론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요. 이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BS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열심히 KBS가 진정 공정보도 공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노조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운석 우리 KBS 이사님 KBS의 편파이고 그다음에 평양 그런 정권의 평양된 방송들을 제대로 잡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운석 대표님의 그 폭넓은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권 KBS 노조 부위원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KBS 노조조합 허성권 부위원장입니다. 아, 옆에 박혜령 부위원장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 노조는 1,500명 정도 돼서 많이 좀 빠져나갔지만, 부위원장님 뒤에는 1,500명의 우리 동지들이 있으니까, 예. 더 이상 보지 마시고. KBS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그 안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영도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강릉 거짓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재난 주간 방송사에 대한 그런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제일 막내 기자인데요. 이제 그 실무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좌우 이념을 떠나서 굉장히 지금이 있는 미디어 환경 자체가 그 다음에 언론 노조에 있는 그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대통령이 자주 외국을 떠나는지 아니면 여러 지금 현재 오히려 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지 이런 주위에 있는 모든 호기심들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밝혀주지 않고 항상 침묵을 짓고 있습니다. 그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을 굉장히 지금 내려놓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급변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드에서 계속 싸우면서 뭐 이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같이 싸워서 틀린 걸 바르게 되돌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연대 1년에서 50년까지 100년까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TV에서도 3개 노조했습니다. 아, 지금 정상문 위원장이 1노조 네. 하죠. 예. 그리고 언론노조가 2노조고요. 그리고 금융노조가 3노조입니다. 민주노총사라고 전사가 민주노총사라고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MBC는 역시 3개 노조가 있습니다. 1노조가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고요. 그리고 저희 그 공정관공노조가 2노조 우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노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 우익 관련된 노조는 늘 그 고용주의사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BS하고 MBC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이크 오는 분이 예. 저는 좀 동조한 분으로는 작년 8월달에 대진대학교에서 상고를 가르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온 김영경입니다. 뭐 안동데일리라고 인터넷 신문에 고전 칼럼을 쓰고 있다고 이제 그걸로 오늘 미디어 연대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의 사회 갈등 속에 전부 북한의 통전부가 다 있었어요. 모든 악동을 거기서 다 이용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나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김일성주의예요. 김일성주의의 오택동 김일성주의자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혁명하는 수단이 뭐냐면 선전과 선전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좀 역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의 패턴이 선자된 법하고 오택동 연락된 법하고 계열수의 선전을 불행하고 다간답니다. 그걸 가장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5.18입니다. 5.18 같은 경우에 계열수는 거짓말을 강구하다 보면 그 진실이 된다고 그러는데 5.18 현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한 7, 80부의 시신을 모았는데 아무도 가르기 사도 없는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이 광주 시내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덤에 대고 시신이 되어 있었는데 옛날 김신조가 신었던 그런 북한 전투하라고 합니까? 그걸 전부 신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신이 그 다음날 감쪽같이 70여분 되는 시신이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북한 담배값이 있더라. 뭐 이런 그 외에도 요즘 유튜브에 보는데 신상이 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광주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열수의 그런 프로파간다가 가장 주제에 대해서 5.18이 북한군이 특전부대가 와서 한 이 작전이 진실이 되어가는 민주화가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선조, 선공, 선전입니다. 제가 여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주의 얘들은 굉장히 악랄하고 추악하고 지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물론이고 평가됩니다만 그것도 지금 이제 안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그 사람들의 지배한 악랄한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통되게 뭐냐면 선전, 선거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 쓰는 말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로 감정을 짓고 선전, 선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TV에서 바로 광국대인데, 대한민국 여자, 절반 여자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을 할 때마다 광국대 화장품 속에 쇠 골금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선거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대한민국 절반인 여자분들이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화장하고 나서 광복대한 때를 달랐다는 생각을 갖고 화장을 찝찝하게 기분 나쁘게 그래서 하고 만드는 데 있었는데 도사라는 겁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런 사회적 혁명을 하고 있는 비정상 국가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작고 한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 그 상대가 너무나 안달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이 국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 때문에 거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도 선동술을 좀 많이 연구를 합시다. 선전, 선동, 많이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감정을 실어야 됩니다. 감정을 싣고, 이게 억울하게, 그리고 눈물나게, 비장하게,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보도를 하시더라도 그런 걸 좀 이제 하시고 그 안에 뭐 이제 세 번 박혜령 정상군 허성원님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투자하고 있는데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분들이 적재에 가서 고급 노트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언론에서 뭐 그냥 성명서를 이룰 것이 아니라 가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들을 좀 만들어서 저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분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거든요. 그냥 정자한테 여기서 뭐 언론을 통해서 성명하고 여기 토론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분들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종제 미디어 연대 젊은 사람들 이 투사들 이런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서 투쟁을 하고 불탄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양한 저기 싸우는 분들이 힘을 얻어 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와서 늘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하세요. 네, 저는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8년 1월에 정말 어려움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을 했고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그걸 가만둘 리가 없죠.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은 우리들이 제일 단점이 합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건데 이 미디어 지금 이렇게 연대가 생긴 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저희가 1차 한겨레로부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런데 어찌됐든 그 가짜뉴스 공장의 일이 한겨레로부터 나오고 나서부터 어느 데서 전면 광고를 1면, 4면, 7면, 8면 하루에도 아니고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연속으로 그러기 시작하자마자 국무총리, 그다음에 송영길, 그다음에는 또 저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가 저희를 고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바로 공안 2부에서 윤석열 그 사람이 맡았었어요. 근데 각하가 됐습니다. 왜? 이들이 고소한 증거자료는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그 신문 보도 자료가 다였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구성 성립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윤석열이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한겨레 기자 5시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그 상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뉴스앤조이라고 또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수인이죠. 저쪽에 위에 그렇게 거기하고 하더니 MBC 최 사장께서 공문을 보내서 인터뷰를 하자면서 주식이 저 여론조사 공정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월에 1일부터 4부작으로 해가지고 내가 믿었던 페이크라는 프로를 4부작으로 내보내고 6월 7월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인터뷰도 하고 뭐 어찌됐든 모양새를 갖춰야 되잖아요. 물론 인터뷰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건 다 만들어낸 소설이지만은 그런데 인터뷰를 못했어요. 저를 인터뷰를 못했어요. 저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하루에 세 번씩 와서 집을 치고 하고 뭐 공정 찾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 사서 등기부등본 다 뒤져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기관에 다 가서 이렇게 뒤집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22일 월요일날 이미 내보내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두는 것만이 그냥 이렇게 피하고 안 만나고만 다가 아니다.
저희가 전략을 다시 세운 게 질문지를 달라. 답을 하겠다. 너희가 우리한테 대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달라. 했더니 질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묘하게.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답을 써내도 그대로 해줄 리가 없죠. 뭐 재단하고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도 전문가를 대서 자기는 전문가를 하니까 니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 문제는 자기의 문제예요. 그런 거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쪽의 전문가를 다시 해서 전문가적 관점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작성해서 보내려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95% 이상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론조사 공정은 정말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조언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의 정 실장님이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 타이틀은 말하지, 제가 목사인데요. 아, 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관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제가 타이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 상반기 한참 막 그냥 국회 등재됐을 때 네. 여론조사들이 쭉 나오는 걸 보니까 네, 네. 저도 언론인이니까 네. 전반적인 나름대로 느낌은 있는데 네. 여론조사가 너무 편향돼서 나오고 있었는데 네. 공정에서 나오는 게 저 나름대로 느끼는 거에 상당히 가깝더군요.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그래서 네, 네. 지금 여론조사에 혹시 기존에 나오는 여론조사 전국 여권이 네, 있고 있습니까? 네. 예, 어떤 혹시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신 거나 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아이, 많죠. 특별히 질문지.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리얼미터나 갤럽은 양극단을 얘기합니다. 예스냐 노냐. 그렇게 되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정직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것뿐만 아니라 또 표집을 할 때 누구를 표집으로 해서 이 답을 얻어내느냐. 고정 멤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노인층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정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하면 노인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예의를 차려서 네네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럼 그걸 딱 해놨다가 그 사람을 연속으로 내고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답을 하다가 화를 내죠. 그러면 그때를 싹 끊어버려요. 그게 증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김민수 변호사님, 5분 반도 기다리고 사진 찍고 갔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그 우리들이 너무나 다 알고 있고 나중에 토론회 때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KBS 프로듀서입니다. 우리 제가 아까 박혜령 부장님하고 KBS 심의실에서 앞뒤 자리에 앉으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한탄하면서 속상해 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앞에 나서 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와 동기가 뭐냐면 저는 저희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대한민국이 망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래서 작은 힘이나마 버티기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간을 1분이라 그래서 제가 1분만 앞으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그 말을 평생 간직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깜깜한 산 중에 반딧불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딧불아 반딧불아 이제 그만두어라. 너같이 희미한 이런 불빛이 얼마나 세상을 밝힌다고 그렇게 힘들게 왔다갔다 이렇게 산을 밝히느냐. 그랬더니 반딧불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나같이 희미한 불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울까. 그래서 나는 계속 날아다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호, 지금 말씀하신 분은 최지호 전 KBS 강릉 방송국장을 역임 하셨는데, MBC로 치면은 강릉 사장인 직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 분, 예, 최기화. 예, 방금 전 인사하고 있는 최기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작년에 그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활약을 하신 미디어들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지역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닌 함모된 운동장입니다. 사실 편향된 이념과 권력과 결탁한 언론들이 난무하면서 있는 상황을 바꾸고자 해서 미디어 내가 출범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 공영방송, 공영방송이라고 하기도 나쁘겠죠.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이라기보다는 공영괴물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공영괴물에 대해서 어쨌든 시의적절한 토론회나 좀 날카롭고 또 번뜩이는 성명과 논평으로 잘 대응해 오신 걸 보면서 참 많이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그 미디어 연대의 노력이 앞으로 정말 그 정의로운 언론, 그리고 착한 방송, 그리고 진실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최소한 이사께서는 MBC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박문진 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음 분, 예, 이선희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MBC, 작년에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하고, 그때 MBC에서 정말 최성훈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너무나 너무 모든 것들이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을 정말 하나하나 제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공정노조 그 성명서를 쓰면서 이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지, MBC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제가 사명감을 쓰고 밤을 새워가면서 성명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또 이영우 그 저기 선생님이 또 제 걸 기억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MBC에서 정년퇴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특히나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작년 3월 18일에 특히나 그 MBC 그 공채 시험 문제를 보니까 북한의 선불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MBC 사이트에다 올리고 최성호 사장은 이런 시험 문제를 낸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또한 뭐 수험생들의 그 놀라운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기 사과하라 이렇게 제가 쓰고 했더니 그것을 저를 그 저기 뭐야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저한테 5차례 그 출두 명령서가 나왔지만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 이전에 최성훈 사장이 먼저 경찰에 가서 그 의도를 밝혀라 제가 이렇게 계속 그랬었습니다. 이랬더니 어느 날 8월 달에 경찰 4명이 봉고차를 가지고 저를 체포해가지고 제가 그 서울경찰청까지 걸려가서 8시간 조사받고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좀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죠. 퇴직 이후에 진짜 이 좌파 이것들을 어떻게 제가 저 작은 힘이나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마침 방송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라는
그 시민연대를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그 뭐 MBC에서 뭐 서프라이즈 방송 있죠. 거기서 또 보니까 협찬 상품권을 보니까 굉장히 그 서프라이즈 제작팀들이 다 자기네들 그 관리 대장도 없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연 1억 5천 정도 되는. 그래서 그것을 그 PD들이나 이 관계자들을 그래서 그것을 성명서를 냈습니다. 또 그랬더니 MBC 그 CNN이라는 자회사인데 그곳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거짓말로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다시 또 어떤 시민연대와 이렇게 협력해서 그 최송호 사장과 그 임흥식 CNI 사장은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8명을 우리가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이랬더니 지금 뭐 MBC가 지금 좀 막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왜냐하면 MBC가 지금 굉장히 욕을 먹는 일반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리까지 제대로 보고가 되고 하면 뭐 굉장히 타격을 입을까봐 쉬쉬쉬쉬 하던 차에 그런 차에 우리가 그것을 그 고발을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도 연대가 앞으로는 그 이런 성명서라든가 이런 언론사의 비리 이런 것들 파헤침과 동시에 또 이 우리가 줄여서 방소연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방소연 TV라는 그 유튜브 방송도 앞으로 이제 개국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1인 방송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자꾸 견제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방소연에서는 1인 방송의 날을 제정하고 또 1인 방송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더욱 합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우리가 주관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미디어연대 출범 1주년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EBS 이사시면서 KBS PD시였으면서 EBS 협회 이사십니다. 오늘 미인이 사진 찍으시니까 허드렛일 것 같은데 인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미디어 연대 사실 발을 담근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도 KBS를 퇴직했고요. 제가 EBS 이사가 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60세에 퇴직을 했거든요. 61세인데, 제가 앞으로의 인생은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좀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물심양면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뭐 미디어 연대라든가 또 저희 KBS 공영 노조라든가 이런 데다가 미련이나마 제가 약간의 돈을 기부한다거나 또 어떤 의로운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큰 돈을 기부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그 저희 여기 미디어 연대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생활이 궁핍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뭐 그 회원 가입하고, 그 뭐 가입을 안 하셔도, 저희를 좀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 좀 아쉽고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기획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곤란한 얘기는 제가 좀 예쁘게 생긴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저기 나가실 때
저희가 그 모금함을 후원금 모금함을 마련했거든요. 거기다가 뭐 소액이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정성을 좀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호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또 하신 말씀 없으시죠? 박대철 의원께서 저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못해서 진주 행사가 있어서 참여 못한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의원 말씀을 우리 장훈님 이사님이 대신하셨는데 근데 한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정홍원 전 총리님께서는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언론계 방송계 후원을 많이 하십니다. 이 뭐 특별한 그렇게 재산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연금으로 생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미디어 연대에도 일정 금액을 좀 하셔서 저희들 오늘 이 기념식도 그리고 저희 형편 어떻게 보면 이상으로 할 수가 있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뭐 미디어 연대만이 아니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총리님께 좀 저희들이 뭐 좀 이 사회를 위한 그 일을 해주고 계신데 좀 감사의 박수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 바로 앞에 길 건너 가시면 동봉이라는 상계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로연구 마련이 있으시면요. 사진 우선 다 나오시죠.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결도 보고도 불리고 있으니까 우리 김성훈 차관님 이 책 많이 찍으셨어요. 한 권에 2천 원씩이니까 열 권 단위로 주문을 좀 주시면 이거에 됩니다. 꼭 좀 판결문 좀 많이 기호에 사람들 나오십시오. 빨리 오시죠. 빨리. 어디 가셨나 혹시 다 오십시오. 지금 허리를 좀 꺼불어. 한쪽 어깨만 내놓고 이렇게 저 한쪽 어깨만 밀착해. 한쪽 어깨만 내놓고. 아니, 선생님, 일로 오세요.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뭐야? 유수장님? 들어와. 아, 역시 중요한데. 이게 뭐 파이팅 하나 할까요? 아니, 조금 더. 일단 얘 걸어서 찍을게요. 자, 이제 제대로 찍어볼게요. 아니 제가 좀 이 공식인 제가 좀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뭐 이렇게 예 손은 누나를 왜 보내주죠? 이거 귀엽게 좀 해. 하나 둘셋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네네 박수. 박수. 맞네.